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알파 공략주는 가온칩스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최근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한번 큰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동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이런 생산을 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흔히들 이 파운드리와 이 팹리스 업체만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가온칩스와 같은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이 팹리스가 설계한 이 반도체 회로를 이 파운드리가 넘겨받아서 반도체 칩을 양산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이 시스템 반도체 특성상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런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이제 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도 하고 이런 DSP 업체가 필수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삼성과 강한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이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하는 이 팹리스 고객사에 최적화된 이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66건의 이제 과제 중에서 주 고객사인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개발 완료 프로젝트 건수만 약 180건, 이 중에 이 하이엔드 공정은 약 155건인데 이는 창립 멤버 대부분이 삼성전자 이 대표부터 이 창립 멤버들이 삼성전자 출신인 만큼 삼성전자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강점으로는 15군데 이상의 좀 팹리스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와 이 AI 반도체죠. 이 프로젝트 개발이 좀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고 이쪽에 이제 매출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 기술력 역시 좀 정부에서 인정을 받는 등 이제 좀 국산화 목적으로 진행되는 다수의 차량용 이 반도체나 그리고 이제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 반도체 이런 정책 지정용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왔다라는 점이 앞으로 이 회사가 또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매출을 늘려나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부분, 특히 삼성전자가 4화를 걸고 이 앞으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로 올라서겠다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지금 M&A에 이제 적극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유럽 순방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리고 이 ARM사죠. 이 영국의 이 ARM 인수 좀 시나리오에 시장은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국 반도체 설계의 이 특허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온칩스가 뭐 이런 인수가 아니라 이 ARM 역시 삼성전자 단독으로는 인수를 하기 힘든 점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이런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한미 동맹, 반도체 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온칩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일단 성장 동력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관심이 있는 쪽은 또 이런 전장용 이런 쪽에서도 이 M&A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가온칩스 역시 그 가운데서 더욱더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이 회사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ARM과 강하게 연결이 좀 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면서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나와줬던 모습인데요. 이 단기간에 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당연히 이제 좀 차익 매물이 실현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고 시장 상황 역시 그랬는데요. 현재 가격이 약 지금 3만 원 부근입니다. 오늘부터 좀 시장이 반등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을 좀 눌림목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 처음에 어떤 이 기준봉이었던 장대 양봉의 중간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25,000원 손절가를 좀 잡으시고 3만 원 밑에서 최근에 우리가 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직전까지
보수적으로 한 3만 8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가온칩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